지난주에 했던 그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별 개념별 문제 모음 해가지고 문제지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문제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것들을 다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답 체킹은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답을 체킹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그러니까 틈틈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푼 학생들도 있는데, 좀 그 시간 맞춰 오신 학생들은, 좀 쉬는 시간에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자꾸 지난주라 그러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시간에 일단 뭐 화학이 뭐냐, 화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화학이 뭐였어요, 여러분? 물질의 과학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진입 과정이 물질이 뭐냐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물질이 뭐였어요?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순물질하고 그리고 혼합물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순물질은 원소와 그리고 화합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이런 걸 분류를 했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 안에는 문제와 연결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고, 라는 것들을 좀 상상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물질을 분류해 놓고 딱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신경 썼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합물이었어요. 화합물 기억나시죠, 그죠? 화합물의 정의가 뭐였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그죠?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그렇죠? 뭐 하고 있는 물질, 결합하고 있는 물질, 이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했다라는 정의 꼭 기억하시고. 그 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딱 체크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은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로 우리가 분리해서 좀 따져봤어요. 자, 몰수비와 그리고 질량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죠. 그죠? 몰수비는 어떻게 대응이 된다? 원소기호 하청자에 어때요? 관계해가지고 비례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비율을 알려면 어떤 물리량을 알아야 되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원자량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자 번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을 쭉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좀 외웠던 것 같아, 그죠? 그럼 원자량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원자 번호의 약 2배 정도 돼요, 여러분. 2배 정도, 그죠? 원자 번호의 2배가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원자 번호가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수와 관계가 있어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양성자. 그리고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원자 번호가 질량수의 2분의 1, 즉 질량수가 원자 번호의 2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어때요? 거의 비슷한 개수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렇게 좀 표현을 좀 달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자, 원자량을 알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화합물 내에서 질량비를 어때요?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H2O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죠? 머릿속에 상상해봅시다. H2O 물분자거든요. 대표적인 화합물이에요, 그죠? 자, 이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그죠? 그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몰수비는 몇 대 몇? 2대 1이에요. 몰수비는 하청자로 가야 되니까 H2O,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우리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그죠? 근데 수소가 2몰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2g이 들어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g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요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면 1대 8.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에 해당한다? 질량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칠판에 한 글자도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말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다 생각해서 끄집어내셔야 돼.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누구든지 노트 필기한 거,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이제 그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모니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실전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어느 만큼 머릿속에서 잘 정리된 내용들을 끄집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좀 해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차피 반복되는 훈련들일 테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합이라는 부분에서는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을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유결합은 무슨 원소들 사이에서의 결합이다?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의 결합이고,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좀 뭐야, 그, 물질을 분류했고, 그 다음에 화학식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첫 번째 무슨 식이었어요? 실험식, 그 다음에 분자식, 그리고 시성식, 그리고 구조식,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죠? 자, 이렇게, 시성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분자식이 뭐고, 실험식이 뭐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 뭐다. 됐나요? 구조식을 할 때는 특히 결합각에 좀 우리가 주의,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